Hi guys! Welcome to Feel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goodbye와 bye의 차이점을 함께 알아보면서 원어민들이 헤어질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atch you later 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catch you later. 우리 또 보자, 다음에 보자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사 catch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catch라는 것은 잡다라는 뜻이잖아요. So for example, catch it, 뭐 catch the ball. 잡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catch가 잡다라는 뜻이다가 아닌 아, 좀 움켜쥐다, 잡다, 뭔가 만나다 라는 느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의 뜻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Feelglish. 누군가가 자랑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딱 잡았다, 목격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caught my son smoking. 내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제가 caught, 잡았어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아들은 지금 딱 걸린 거예요. 뭔가를 잡다, 그러면 딱 걸리다 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 느낌 오세요? I caught my son smoking. 내가 내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제가 딱 발견했어요. 딱 잡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he got caught smoking 이 되겠죠. 그는 담배를 피다가 엄마한테 딱 걸린 거예요. So for example, 이 catch라는 동사는 굉장히 cheating이랑 같이 잘 가요. cheating은 cunning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바람을 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바람 핀 거를 딱 걸린 거예요. cunning 하다가 또는 무언가를 훔치다가 딱 걸린 거예요. So for example, I caught her stealing 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녀가 무언가를 훔치는 걸 제가 목격한 거죠. 제가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녀는 딱 걸린 거죠. Another example, he got caught cheating on the spot.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he got caught, 걸린 거죠. 여기서 cheating은 cunning을 하는 것 또는 바람 피는 것 둘 다 의미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죠. He got caught cheating on the spot. 여러분, on the spot은 즉석에서, 현장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딱 걸린 거죠. catch는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것, 딱 잡히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arrest라는 동사를 쓰기도 하는데 arrest와 동일하게 catch라는 동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범인을 잡다, 잡다라고 하잖아요. The police is trying very hard to catch the serial killer.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경찰들은요, 이 연쇄살인마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The serial killer hasn't been caught.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Serial killer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Catch a cold 많이 들어보셨죠? 감기를 잡다? 감기를 걸릴 때도 우리가 catch라는 동사를 씁니다. So I caught a cold.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You're gonna catch a cold. You have to bundle up. 우리가 만약에 심각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catch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지 심각한 질병은 catch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대부분 cold, 감기와 같이 간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catch는 이해하다, 그리고 알아듣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I didn't catch what you've just said. 이 표현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이렇게 잡아야지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힌트라든지 사인을, 내가 암시를 알아듣는 것, 이럴 때도 우리가 catch를 사용합니다. So for example, catch a sign, catch a hint, 이런 식으로 catch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또는요 여러분, 이 catch가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He's a good catch.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와우, 되게 멋진 사람, 잘 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Wow, she's a good catch. 와, 저분이 여자친구야? 되게 멋지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 너 되게 여자 잘 잡았다, 너 남자 잘 잡았다. 근데요, for me,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it sounds very degrading. 되게 저는 어감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전 궁금해요. But 영어는요, 이렇게 어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Okay? You can totally say, oh, he's a good catch.
Okay, she's a good catch.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atch를 사용한 수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atch u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atch up은요, catch는 잡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잡아야 돼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따라잡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for example, hey, let's catch up soon. 우리 그동안 서로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어떻게 서로 지내는지 얘기를 나눠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성들끼리는요, 여러분. Oh my gosh, we have to catch up soon. We have to catch up. I have so much to tell you.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해요. 야, 진짜. 야, 빨리 만나서 내가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빨리 만나자. 오케이? 빨리 만나서 수다 떨자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따라잡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뭔가 내가 뒤처졌을 때 수업 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잡는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for example, I'm falling behind in my class. I need to catch up 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내가 뒤처지고 있어. 난 진도를 빨리 따라잡아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이렇게 걷다가 신발끈이 풀려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야 먼저 가 있어. 나 이것만 묶고 갈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걸 묶고 그리고 너를 따라잡을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I'll catch up with you in a sec.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Hey, you can go first. I'll catch up with you in a sec. 자, in a sec. Sec은 second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1초 만에 따라잡을게. 금방 묶고 또는 내가 이것만 잠깐 일 보고 전화만 받고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금방 너한테로 갈게 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So, I'll catch up with you in a sec. I'll catch up with you in a minute. I'll catch up with you soo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방 따라잡을게. 즉, 금방 이것만 하고 갈게. 금방 이것만 하고 너한테 전화할게. 금방 이것만 하고 너한테 다시 이야기할게. 비즈니스에서도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사용되는 수거 중에 하나가 caught up. 무언가에 휩쓸리다, 무언가에 굉장히 갇혀있다, 얽매이다 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의 예문만 드릴게요. I got caught up with work.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바빴어요.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일 때문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어쩔 줄 몰랐기 때문에 다른 거에는 신경을 못 썼어요. 이럴 경우에 I am so sorry. I was so caught up with work that I couldn't pay attention.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무언가 때문에 얽매였다든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다른 거에 신경을 못 썼을 때 I got caught up with 또는 I got caught up in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요, 뭐 그 순간에 감정에 뭔가 순간에 내가 휩쓸렸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뭔가 휩쓸렸던 거죠. So I am sorry, you know, I shouldn't have screamed at you.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친구였는데 불구하고 뭔가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약간 손을 잡게 됐어요. For example, Oh man,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I got caught up in the moment and I held his hand. Damn it, I am so stupid. I hope I don't lose him as a frien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Alright, 여러분 어떠셨나요? 느낌 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표현이라든지 단어의 느낌을 이해하면서 느끼면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안부를 전할 때 원어민들은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 또 어떠한 느낌으로 사용하는지 또 뉘앙스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guys, if you liked my video, please like my video and subscribe my channel. Thank you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